Now I get butterflies just thinking about your eyes, and that can't be all bad. 이쪽이 제가 묵을 사이트예요. 여러분, 이 그라운드 시트 너비가 크지 않아요. 제 아스가르드 7.1. 하늘 예쁜 거 봐요. 여기 하늘이 가까운 곳입니다. 오랜만에 팩 박았더니 짱 힘들어.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 팩 박는 스타일 아니야. 나 면 텐트 스타일 아닌가 봐요. 힘들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헤맸는데 등유 냄새가 배웠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 아이고야. 근데 이 냄새를 맡으면 아, 겨울이 왔구나 약간 이 생각 들어서 반가워요.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힘든 것만 빼면 아유 죽겠다. 지금 팩 박다가 골로 갈 뻔했슈. 아이고 아이고. 으차. 크게 넓진 않아. 근데 오늘은 아이고 어느 방향으로 자야 되는지 귀찮다. 아유,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아우 지금 팩을 박았더니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호를 먼저 깔고 됐어요. 이번에는 전기요를 밑에 깔았으니까 오늘은 장작도 20kg 사왔거든요. 여기서 안 사고 웬열? 너무 더워요. 낮부터 장작 이렇게 펴려고 생각했거든요. 아 더워. 침낭. 저의 나름 이 침낭의 별명은 호텔 침낭이에요.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느껴지실라나? 뭐 아무튼 그 시기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짐은 이제 그냥 밖에 던져놓기만 하면 되니까. 오, 아, 맛있다 이거. 진한 맛. 또 진라면 러버가 이거 마셔봐야죠. 아니, 편의점을 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편의점이 딱 있는 거예요. 딱 세웠지. 맥주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앞에 쪽에는 없었었거든요. 한번 갔을 때. 그래서 네 캔 샀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두 캔 정도 마시면 집에 가서 남편 마셔보려고 이제 주려고요. 자나 깨나 당신 생각. 아, 더워. 또 오랜만에 이렇게 큰 텐트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늑하고 좋네요. 이렇게 다 해놓고 좋으면 또 이제 조금 더 괜찮은 면 텐트가 갖고 싶네.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어. 힘들었던 거 다 까먹고 이제 점점 엄청나게 큰 면 텐트를 사서 장박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너무 비싸요. 아우,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오늘은 또 20도까지 올라가지고 좀 따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팔 입어도 세팅이 되잖아. 하, 참, 지난주는 또 지난주는 또 저 추웠고. 아무튼, 그래도 나오니까 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다 보면 하늘이 가까운 그런 곳이거든요, 느낌이. 좋아. 네, 여기가 또 화장실이 좀 멀어가지고, 아우, 마이, 아, I love you. 큰일, 큰일. 내 방광, 큰일. 아. 여러분,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예쁘죠? 오늘 제가 좀 늦게 왔더니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요. 요즘은 해가 일찍 져가지고 늦게 와도 안 되겠어. 테이블 만들었습니다. 이 불에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을 거예요. 옆에 한 팀이 오셔서 목소리가 엄청 작아졌죠? 그리고 오늘은 이거 스스로 빨리 할 거예요. 불이 또 안 붙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와봤어요. 이걸 주셨네. 아, 장작 밑에다가 놓으면 된다니까 얘도 그냥 같이 놔버려. 그치. 텐트 설치가 다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을 안 찍은 이유는 제가 봐도 정말 텐션 꼬라지가 얘들 뭐죠 이 시간에? 단체로 뭔 일 있어? 제가 텐션을 못 주잖아요 텐트. 이번에도 꼬라지가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찍었어요 완료된 모습. 왜 안 되냐? 여기 젓갈이거든요? 이걸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요. 요즘 여기에 이거 넣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지.
소주를 마셔야겠어. 냄새 좋았어. 으하하. 젓갈도 끓고 있어요. 찍어 먹어볼게요. 뼈가 많네요, 여기는. 상큼해. 스프에 갔어요.
필이야. 친구야, 한잔하자. 어? 내려서 했던 고기, 아니 고추. 짠, 깜깜해졌어요. 6시야. 빠밤 빠밤. 밖에서 고기 다 먹고 일찍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 지금 밖에 그 다른 팀이 재즈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놨어요. 여기 마치 지금 루프탑 그런 분위기. 근데 음악은 또 너무 좋아. 아, 미쳐버려. 제가 촬영만 아니면 사실 그냥 편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은 이게 BGM 여기가 잡히면 좀 영상을 다 못 쓸 수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신경을 쓰는 거지. 취향이 또 맞은 음악은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또 다른 팀에서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제 이 카메라에는 이제 머니까 그 음악까지는 잘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들어와서 아, 또 텐트가 크니까 또 들어와서 노는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기 안에가 아늑하니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쪽에도 팀도 있고 또 한 차가 들어왔는데 그 차가 지금 서 있기만 하거든요. 세팅할지 아니면 그냥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원래 저 혼자만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안에 있는 게 편합니다. 이따 별 보러만 한번 나가볼게요. 별이 보일런지는 모르겠어요. 음악이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안 들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난로는 요거 가져왔어요. 이거는 캠핑장에서도 쓸 수 있게 최대 400W짜리입니다. 근데 회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거 쓰던 것도 좋은데 요거는 집에서 쓰던 건데 가지고 왔거든요. 팀이 왔어요. 차가 세 대나 들어왔어요. 아, 약간 좀 당황스럽네. 근데 이 밑에 팀 재즈는 기가 막히네. 뭐 재즈 교수님인가? 막 음악 선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 바사사사 바라바부와 이런 음악이에요. 아니 좋죠? 여러분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엄청 오르막길이어가지고 숨이 차 숨이. 저녁이 좀 짰잖아요. 멜젓도 있었고 김치도 있었고 그랬어. 물을 한 잔 마시고 여기 덥다. 더워 지금. 제가 오늘 등유난로도 가지고는 왔어요. 근데 날씨가 오늘 진짜 안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얘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했는데 진짜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얘도 더워. 그래서 200W로 단계를 내리려고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맥주 한잔해요, 여러분.
이거 뭔 소리야. 맛이 좋다. 음악이 지금 더 커졌어요. 더 커져. 아 근데 너에게 나 해랑 노을처럼 이 노래거든요. 아, 너무 심하면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말해본 적은 없는 사람. 아 근데 음악이 너무 큰데 마이크 이쪽으로 하면 들릴걸요? 들리죠? 이번에는 약간 그 스루생 버전으로 음악을 바꾼 것 같아요. 아까 재즈까지가 좋았는데 한국 음악 들었어. 근데 저도 넷플릭스 보면서 놀게요, 여러분. 음악 저거 신경 쓰여가지고 촬영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빗소리 들리세요? 저 새벽에 지금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지고 다니던 타프 짐에다가 좀 일단 이렇게 덮어놨어요.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 비 맞네요. 우리 노식이. 그래도 빗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이러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비 소식이 없었다고. 강수는 없는데 습도가 지금 95%예요 이슬이 이렇게 시게 내린다고? 장작 박스도 덮어놔야겠는데? 그건 냅뒀는데? 나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잠은 다 잤다. 아침을 봐요. 어떤 모습일지. 바람이 꽤 많이 불어요. 무슨 일이고 날씨 왜 이래. 이건 면 텐트가 좋긴 좋네요.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전혀 없어. 사실 커피를 좀 진하게 마시고 싶어요. 잠을 설쳤더니 토스트에 에보카도 먹겠어요.
밖에 샐러드랑도 가지고 왔는데 씻고 오기가 너무 귀찮아서 패스할 예정입니다. 역시 면 텐트는 밤보다 낮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있어도 너무 좋아요. 아직 좀 물방울이 맺힌 곳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이슬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말리고 가야 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빵을 구워야겠다. 이게 약간 아침에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가 제가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촬영을 조금 한 건 아니고 어제 그냥 상황이 그 음악도 크게 들었던 것도 있고 밖에 갑자기 막 밤에 막 옆에 사이트에 단체 막 오고 이래가지고 커피 너무 맛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빨리 읽어? 옆에 커플 너무 사랑스러워요. 화장실이랑 이렇게 씻으러 갈 때 꼭 같이 가. 러블리 러블리. 불빵 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 메쉬가 불빵 나가지고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려고요. 여기는 진짜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맨 상단에 있는 사이트여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럼 저는 집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따뜻한 거 여기다 다시 담아 놓으려고.
한잔 해볼 건데 저는 이걸로 선택했어요. 이유는 카페인이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멀어. 여러분 이제 저는 티 한잔을 마시면서 조용히 조용히 젤리를 먹으면서 조용히 조용히 넷플릭스를 볼게요.